가을 날씨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제는 큰 일교차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진주의 최저 기온은 13도, 거창은 무려 10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과 진주 24도, 거창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이렇게 12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네,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출근 시간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요즘 바깥 활동하기 더없이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집니다. 김해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함안은 24도로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함양 10도, 합천은 12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남해 24도, 사천은 25도가 전망됩니다. 여전히 바다 날씨가 말썽입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전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분간 비 예보는 없고요.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